지난해부터 김해와 창원 등을 중심으로 경남 20여 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이 다소 저렴한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에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견본주택 안은 상담을 받으러 온 투자자들로 북적거립니다.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좀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고 거주하기도 좋은 것 같아서 왔습니다. 나흘만에 7천 명이 조합원 가신청을 했고 주말까지 1만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조합 측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일반 아파트 대비 15%에서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김해만 13개, 창원에도 8개 지역주택조합이 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비교적 가격이 싸고 청약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지역 제한도 경남은 물론 부산과 울산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금의 확보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측에서는 조합원이 기확보되어 있어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다가 최근 몇 년간 경남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한동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